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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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아, 네, 안녕하세요. 음식을 사랑하는 남자 자영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좀 내가 먹을 거니까. 아니에요, 드세요. 조금. 아, 그렇게 많이 드세요. 이 돼지 뭐야, 진짜? 아, 왜 그래요? 뭐야, 소개팅 나와서 실컷 밥만 먹고 가버리다니. 응? 잘됐다. 응?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안녕. 잘 가세요. 아, 이 젊음 느껴지시나요? 화끈하고 무드 있고 고급진 젊음의 거리, 젊음의 미각 제대로 느껴봅시다. 제주의 젊음의 거리, 정말 대표적인 대학로, 시청, 아, 시리홀.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소개팅 음식, 데이트 음식 하면 역시 파스타, 양식이죠. 정말 여기는 아늑하고 조용하게 그냥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드셔보셨을 거예요. 오일 파스타인데 명란, 신선한 명란, 생명란을 같이 요리를 해서 하는 건데요. 이렇게 똘똘똘 돌리면서 이렇게 쏙 올려서 우아하게. 아, 명란을 굉장히 또 잘 적당하게 잘 익히셔서 그 알, 알이 그 익혀서 나오는 그런 고소함, 이 한국식의 이 고소함으로 더 덮은 것 같은 극대화시킨, 먹을수록 또 고소한 그 올리브 오일의 그 향, 뭔가 버터 향과 그 파스타가 포로록 들어오는 그 꼬들꼬들한 그 파스타의 맛. 짬뽕으로 위장한 이 녀석, 심상치 않은데요. 포크보단 젓가락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듯한 느낌의 파스타입니다. 그리고 짬뽕 같은 스타일, 국물이 있는, 이제 얼마나 칼칼하느냐, 이 해물의 향을 얼마나 잘 우러나게 했느냐. 파스타는 뜨거울 때 먹는 음식 아닙니다. 파스타는 식혀서 먹는 음식이에요. 강렬하지 않아서 좋다. 자극적이지 않고 너무 맵지 않고 순수해서 너무 좋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이 해물에서 나오는 그 육즙으로 이렇게 더 감칠맛 나게 시원한 맛을 더한 그런 느낌. 이 토마토 파스타. 파스타 먹다 보면 또 쌀알이 땡기잖아요. 그럼 먹어야죠. 다음은 리조또. 아, 또 깜짝이야. 나온지 좀 오래돼서 약간 굳긴 했는데요. 여기는 좀 색감이 굉장히 독특해요. 전복죽이나 보말죽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색감. 아, 먹어보도록 할게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요. 식감을 살리고 맛을 채웁니다. 크림에다가 이 바질 페스토, 이 올리브유를 집어넣은 이 바질 페스토를 같이 넣으니까 느끼하지 않은, 지금 먹고 나서도 지금 삼키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 향이 계속 나와요. 그 바질의 그 향이 기분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맛있네요. 이게 얼큰하고 담백한 국물에 그냥 친구들과의 모임, 연말 모임 해가지고 소주 한잔 탁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추운 겨울 더 간절한 뜨뜻한 요리. 여러분들은 빨간 국물을 좋아하세요? 하얀 국물을 좋아하세요? 저는 둘 다 먹어요. 듬뿍 듬뿍 이렇게 넣는 거죠. 이런 맛 아니겠어요? 순수하지만 진한 이 맛, 당연히 맛 없을 리가 없죠. 야, 약간 재미가 없을 듯한 그런 담백함만 있는 맛에다가 그런 신선한 부추와 고추, 청양고추와 이렇게 새콤달콤한 이 겨자 소스를 딱 더하니까 맛이 재밌습니다. 여기서 이런 국물에는 역시 칼국수! 오랜 시간 푹 끓인 국물에 칼국수로 마침표 찍기! 어머, 이 야들야들한 자태! 아, 되게 더워! 아, 올겨울 감기 없어! 감기야, 오지마! 담백한 국물로 우리에게 인사했다면
이제 매콤함을 맛보게 해줘야죠. 이 국물이 끓여지는 이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이 질감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자박자박해서 아 촉촉한 닭고기에 양념 듬뿍 묻혀주세요. 촘촘히 밴 이 매운맛 아주 달콤합니다. 이 닭다리살 이 양념 그냥 두고 가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어쩌겠어요. 맛있게 볶아 먹어줘야죠.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와, 지금 먹고 있는데 땀이 뚝뚝 쏟아져. 와, 이렇게 이때까지 뚝뚝 들여가면서 그 위로 사장님의 전매 특허 깍두기 하나 턱 돌려주세요. 전국을 맛볼 겁니다. 어머, 이건 찍어야 해. 이곳은 정말 이쁜 음식, 아기자기하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인별그램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바로 그 브런치. 비교해 보세요. 색감, 우후. 요즘은 딸기 철입니다. 라라라. 이게 이렇게 스트롱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딸기를 통째 이렇게 굉장히 많이 넣어주셔서 나오질 않아. 달콤한 딸기 우유로 입가심하고 엘레강스하게 스프 한 입 들 시간. 떠오르는 피자처럼 생긴 베이비 시금치. 모양도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뭐 새싹 채소처럼 파스타에 위에는 올리브유를 올려진 감자 베이스로 크림 파스타 같은 느낌입니다. 감자 스프. 이거는 굉장히 이게 식사 대용으로도 가능한. 오, 근데 매콤한 향이 납니다. 매콤한 향에다가 이 통후추, 통후추가 이제 탈탈탈탈 이제 씹히는 게 우리 젊은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매콤한 향도 나고 독특한 재밌는 맛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브런치네요. 오. 접시 하나에서 여러 가지 맛을 느끼는 샌드위치는 어떠세요? 계절 오픈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 안에 있는 토핑들이 안에 숨겨져 있잖아요. 이거를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짭조름한 새우부터 한 입에 쏙! 오우, 혀에 감도는 이 바질향! 정말 독특하고 훌륭한 에그 샌드위치. 그만! 보기만 해도 새콤달콤하죠? 한 입 깨물자마자 퍼지는 딸기 과즙! 바게트, 치즈, 아몬드, 고소함, 고소함, 고소함 끝에 상큼함 뻥! 굿! 젊음의 거리에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친 하루 끝에 쉼표가 되어줄 맛있는 음식, 든든한 한끼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